기름이랑 거의 똑같아. 아니 이 빨래 세탁기도 안 사놔가지고 지금. 아 지금 화장실 급해. 솔직히 말해서 빨리 이자카야로 가라고. 그 야옹아 거기 있어잉.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개그맨 미키 꼬라랑 소입니다. 안녕 단디야. 아 왜 이렇게 지쳐보여요? 어제 좀 무리를 했더니 네. 아, 막 몸에 알도 배고 잠을 잘못 잤는데 허리도 아프고. 야,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 죽겠어. 그럼 사랑은 이제 못 나누겠네. 야 너 막 이러다가 너 진짜 너 네가 무슨 애로배우야 뭐야. 말하는 게 목걸이 이런 거 차고 저 애로배우나 찍으러 다녀. 사람이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어디 가고 보약이나 좀 줘든지. 아하. 아니면 오케이 침 아이 침쟁이는 거 어제 내가 얘기 다 들었어. 야매라는 거 이 마이드 가는 거 같은데. 관통침 이게... 몰카 아니죠 이거? 아 무슨 몰카예요. 대전자 도망가자. 치료해야지. 우와 병원에. 아니 좀 아픈데? 아프거나 누르는 거지. 네? 이 뭐예요? 아 그건 막 입 돌아간다고. 나는 내가 알아서 5,000원만 주면은 보험 처리해갖고 그 7,000원만 주면 다 맞아. 5,000에서 7,000원이. 야매라고 어제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 얘기했잖아. 오케이. 자격증이 없다며. 알았어요. 그러면 나 컨텐츠로 형 수면제 먹이서. 아이, 됐어. 자면은 침 한번 맞아. 나 들어갈 때 입 돌아가면은 그냥 끝나는 거. 자, 오늘의 컨텐츠는. 진짜 또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그 뭐, 재촉이가 또. 예. 왔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공업용 기계를 만드는 회사는 계양입니다. 아, 계양에서 네. 협찬을 해줬다고? 네, 형이 위계양 있잖아요. 그렇게 딱 기억하면 좋아요. 위계양, 계양. 그럼 왜 해준 거야, 협찬을? 그니까 내가 여기 전원주택에 사니까, 여기 이제 그 풀 같은 거 보고 좀 배라고, 딱 집에서 쓸 수 있을 만한 걸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충전 씨, 이게 원래 기름 넣는 거는 나 봤거든? 네. 이게 충전으로 하는 거는 안 써봤는데? 이거 아니, 충전했어, 안 했어? 충전 돼 있겠죠? 돼 있는 게 어딨어, 새 거가?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자 요거는 그 내가 봤을 때 드릴 가정용 드릴이고 나오니까 와. 거봐 벌레 모기. 아우 내가 그랬지. 이게 비 오자마자 지금 비가 그쳤잖아. 네. 나는 그래서 긴발 양말까지 신고 나왔잖아 지금. 와, 씨. 난 모기가 제일 싫어하거든. 바로 한 방. 와 피 먹다가 빨렸네. 그러니까요. 와 보면 그런 거 모기 문다 이런 거 좀 얘기도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아니 여기서 더 산 사람이 잘 알겠지. 야, 이거 뭐 조립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있고. 이거밖에 없네. 그러니까 조립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뜯어서. 네. 건전지가 두 개 들어가네. 맞아 맞아. 오케이. 옆에 하나 더 있어. 와 모기가 왜 이렇게 많냐. 지금 비가 갑자기 그쳤잖아. 네. 이제 풀에 숨어있다 나오겠지. 또 저녁 시간이고. 왜 안 되지? 아니 조립을 근데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일단 되는지 한번 보는 거죠. 아니 설명서를 읽어봐. 아! 또 잡았다. 응 보여. 와 씨. 이거 어떻게 방 들어가서 해야 되나? 아 모기가 너무 많아서. 긴 바지 입고 나와야 되겠구만. 네 여기서. 아니 모기가 며칠 동안 한 마리도 없다가. 드릴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또 저기 이거 다 쪼여야 되잖아. 어 힘내요 이거. 설명서 언제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거는 매력이 있다. 또 여기다가 이렇게 해줘. 오 맞네. 맞고 네. 아 나름 여기 있고. 조심해야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네. 봐봐요 형. 이거 아까 키고 됐네. 돌아가잖아. 이제 조립만 하면 되는 거야. 예?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랑 밑에 버튼. 아. 버튼은 밑에는 눌러야지. 그럼 위로.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안전장치고. 그렇지. 이렇게 써야 되네. 소리가 그렇게 세 보이지 않네. 계양 회장님이 싫어하겠다. 충전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게 삼목이랑 거의 똑같다고. 아.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오케이.
어, 근데 이거 쓰니까 안 보여. 안 보여. 아, 이거 할 때 이거 솔직히 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 살 사람 돼. 오케이. 내가 또 이건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잖아. 오케이. 잠깐만, 이거 늘어나는 거네. 응. 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늘려. 오, 늘어나는 거였네. 아니, 이게 길이가 안 맞잖아. 내가 생각보다 크잖아. 응. 오케이? 오케이.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야, 이거 생각보다 좋은데? 아니, 이게 기름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네. 힘이 좋아. 오. 돌, 돌, 돌. 아, 돌이 왜 이렇게 많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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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알아, 알아. 야, 벌레 봐. 야, 나무 웬만한 것도 다 잘린다. 이게 어디 거라고요? 이거? 네. 아, 아까 어디로 갔어? 위계양. 아, 계양, 계양. 오케이. 어, 계양. 오케이. 달라면. 아니 내가 오늘 허리 아파 죽겠다 그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놀러 와가지고 지금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시키려고 지금 데리고 온 거야? 아니, 아, 짜증나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허리가 아파 죽겠다고 지금 어제 몇 시간을 어제 물에 들어갔다가 야, 네가 나 안 해 이제 이거. 아, 형이 들고 있어요. 아, 씨. 조심하라고. 아, 너무 바짝 하지 마. 돌 튄다니까. 너무 바짝 하지 말라고. 어, 병 맞으면 날라가 그냥 날. 선인장이다, 선인장. 하나 들어와요, 겁이 이렇게 많아요. 아, 뭐야, 이거. 선인장. 아유, 계양 관계자분 감사합니다. 이거 어거지로 막 홍보해주고 이러잖아요, 돈 받으면. 근데 일꾼의 탄생 때 이 기계를 맨날 가지고 오셨어요. 아. 근데 이제 KBS니까 제대로 이 계양 브랜드가 안 나가더라고요. 차라리 미키강수 TV에서 이렇게 제가 내보내드릴게요. 아니 근데 기계는 진짜 좋다. 네. 이게 나는 솔직히 기름으로 하는 거 아니라서 네. 나무도 안 잘릴 줄 알았어. 아이. 근데 거의 똑같아. 기름이랑 거의 똑같아. 제주도 산다 그러니까 보내주시더라고. 오. 아, 손을 막 물어요, 모기가. 어? 에? 손을 막 물어. 아. 와, 모기 너무 많은데? 대충, 어차피 됐어. 나 돈을 갖다 오면 또 살아있을 거니까 대충만 자르게. 와, 모기 봐. 아, 나 손 너무 많이 물리는데 지금 찍고 있으면서도. 아, 적당히 손 떨려. 와, 손을 얼마나 물어대는지 지금. 이게 모기가 네. 집에 안 들어온 이유가 네. 이 나무에 숨어 있었네. 아,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문 열면 큰일 날 것 같아. 지금 이제 여기 나무에 숨어 있어. 아우, 가려워. 나 얼굴도 막 물어 지금. 오케이. 빨리 빨리 비켜봐. 오케이 오케이. 자, 이상으로 전원주택 예정이 벌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와후. 어, 와후. 와, 진짜 가렵다. 자, 아니 이 빨래 세탁기도 안 살아가지고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밥 먹으러 가기 전에 빨래방이 어딨다고 가는 거야 지금 또. 야, 내가 무슨 일하러 와서 빨래하고. 정신 나갔네 진짜 이게. 아, 이렇게. 아, 피곤해. 놀래요 깜짝. 비켜.
여기다 돈 넣는 거 맞죠? 네, 여기. 안 들어가. 위에. 아, 참. 돈 넣는 걸 왜 이렇게 몰라? 10개 넣어야 되네, 10개. 야, 저 조만간 돈배고기 집 있었잖아. 야, 돈배고기가 있잖아. 아이고. 괜찮아. 돈배고기가 별 것도 없어. 그냥 도마에 올려준다 그래갖고 돈배고기래. 아, 그래요? 어, 아, 난 뭐 돈배고기래갖고 무슨 돈배라는 그 뭐가 있는 줄 알았어. 아. 근데 그냥 도마에 올리는 게 돈배고기래.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도마에 올려 먹으면 그게 돈배고기야. 별 것도 없다니까. 자, 오늘 메뉴는 뭘 먹을까요? 아, 지금 건조기를 돌려놨잖아. 지금 그거를 다 돌리려면은 한 시간을 넘게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 근처에서 뭘 먹긴 먹어야 되는데 일단은 돌아보고. 여기 끝났어요, 여기가. 어디가? 지금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여기가. 아, 해수욕장. 다시 이제 돌아가면 되네. 그럼 돌아가봐도 뭐 없어요. 아니야. 또 좀만 더 가면은 이제 그 협재예요, 협재. 아니, 거긴 내일 가. 아. 협재인지. 아, 여기가 사람 많은 데구나. 네, 여기가 금릉해수욕장. 야, 그림이네, 그림. 네. 저기도 엄청 마을이 있네, 크게. 네. 배를 싣고 들어갈 수가 있나, 저기? 차를? 아, 차를. 차를 싣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아, 그러면 걸어서. 네. 그런데 또 연인이랑 딱 오면 아주 기가 막히겠네. 너무 이쁘다. 자, 이쪽으로 들어가면 뭡니까? 안 들어가봤어요. 한번 들어가볼래요, 그러면? 들어가봐야지. 네. 지금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네. 와. 내가 볼 때 여기 한 바퀴 도는데 오래 안 걸려. 응. Wow, let's get it. 해변에 이렇게 이쁘게. 근데 아까 저 섬 보고 아우 let's get it 이거 한 거예요? 아니면 지나가는 여성분 보고? 아, 섬이지. Let's get it이 뭔 뜻인데? 이쁘네. 아까 왔던 데네? 아, 아까 여성분이 이쁘다고요?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외국분들 같던데. 어디 여자가 있었어? 못 봤다라는 거죠? 난 여자 못 봤는데. 이름 석자 다 걸고요? 아, 그거 세 명? 거긴 맞지. 그러니까 사람이 뭐 볼 수 있죠, 솔직하게. 근데 왜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냐고?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잠깐 있어봐. 내가 한 바퀴만 돌아보면. 야, 저 무슨 해녀의 집? 금능 어촌계식당. 이거 배 들어오는 데네. 맞아요, 여기 배 들어오는 데. 그래, 자연산은 이런 데 있지. 어촌계 식당 여기 가서 먹을까요, 그러면? 뭐야 이거? 손님이 하나도 없네. 저 카페야 뭐 일로 들어갈 수 있나? 뻥! 어? 아이씨. 야, 뭐 집중하고 있을 때. 어우, 나 아까 그 어디야? 그 우리 앞에 가는 아줌마 있잖아. 와, 나 씨 비행기 뭐 터지는 줄 알아. 그 캐리어 앞에 아줌마가 캐리어를 그걸 그 못 찍었는데. 와. 캐리어도 쳤는데 소리가 좀 컸긴 엄청 컸어요. 컸지. 근데 거기 승무원 여자분들도 형이 너무 놀래니까 자기들도 웃지는 못하는데 겨우 참더라고요, 형. 그래? 네. 와, 여기 뭐야? 죽이네. 이거지. 다 그림이야, 다. 어? 자체가 그림이구만, 그림. 와. 와. 아. 동네 사람들이 저기 다 있네. 어. 동네 사람들이, 저 다 동네 사람들, 오토바이. 네. 오토바이 부대잖아. 천국이다, 천국. 이렇게, 아, 저 마을이 크구나. 어디 마을이? 저기 저 마을이 크래. 여기서 낚시를 해야 되겠네. 아까 네. 물에 들어갈 때 여길 들어갔어야 되네. 그렇지, 돌 옆에 있고. 여기 딱 들어가면 그냥 내가 볼 때 고기가 그냥 있어. 나 잡아 드세요 이러면서. 돌 원래 돌 있는데 전복이고 뭐고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스노클링은 이런 데서 해야지. 좀만 더 뒤로. 왜? 날 보내면 어이씨. 날 보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혼자 놀면 재밌냐고. 자꾸 그 배를 아무 데서 할까? 줘봐. 야, 저걸 해야 돼. 저긴 찍지? 야광치 보이지? 응. 뭐 잡는지를.
저게 장치 있잖아. 예. 저게 쏙 이제 박혀 들어가면 이제 큰 놈 잡힌 거지. 여기 내가 볼 때 밤에 고기 많이 나오는 데다 여기. 동네 사람이 그냥 버글버글 하잖아 지금. 와, 파도 치는 게 틀리잖아. 아, 파도 치는 게 다르네. 아예 레베루가 파도가 이렇게 쳐도 지금 봐봐. 여기는 스노클링을 할 수 있잖아. 여기는 못해 내가 볼 때. 아. 파도 때문에. 근데 여기는 잔잔하지. 여기서 그리고 여기 요런데 알짜지 알짜. 아. 이게 너무 좋은 데가 많은. 와 형 내려갈 수도 있다. 야, 한번 내려가 볼까요? 뭐하러 내려가? 무서워요? 아니 뭐하러 내려가? 아니 가서 한번 보는 거죠 뭐. 그래? 네. 내려가자고? 보자고요 한번. 아니 그거 미끄러운데 뭐하러 내려가냐고. 아 참나. 섬이 또 바로 앞에 있고 그러니까 더 멋있네. 저 섬도 있잖아 작지가 않아. 어? 마을이 커. 네. 여기 봐봐. 이 동네 자체가 너무 이쁘고 멋있다. 와. 역시 제주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섬이 있다는 게 행복한 거야. 이 외국이랑 뭐가 틀리냐고. 나 외국 안 가봤지만. 똑같을 것 같아. 더 좋을 것 같아, 여기가. 야, 그림입니다. 그림, 진짜. 아, 죽인다. 나 같은 동생 있으니까 제주도 일주일 살이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멋있다. 저 낚시하는 사람들의 여유. 동네 분들 저녁 때요? 어? 네. 딱 이렇게 걷는데 바다 뷰 봐봐요. 이렇게 우리가 걷는데 그림이지 않아요? 이게 또 이게 진짜 그냥 일반 남해 동해 이런 분위기랑 또 틀리네. 어. 여기는 뭐 잡는 거예요? 아, 무늬 오징어. 아, 좋게 무늬 잡는 거예요? 네. 아. 무늬 오징어. 자, 와, 진짜 제대로 한 명, 대물 한 명 걸렸습니다. 누군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형님. 헌터시라고, 헌터. 네. 잠깐만. 아까 무슨 헌터지? 헌터 삼촌. 헌터 삼촌. 아. 그러니까, 진짜 내가 방송에서 뵙고, 아까 공항 내리자마자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빨래를 하고 하는데, 여기 사장님이시네. 야,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냐고. 자, 낚시의 뭐 대왕이십니다. 야. 아니 근데 나는 지나가면서 여기 빨래방 많이 봤는데 거기 사장님이 여기 또 낚시 전문가인 줄 또 몰랐네 그러면. 이 민박도 같이 하시는 거잖아. 네, 민박도 이 같이. 건물 같이 하시는 네. 건데 제주도에서 진짜 유명하신 분이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몇 시야? 4시 반. 4시 반. 그러면 뭐를 잡으실 계획이세요? 돌로 베드라치. 네. 개. 개. 네, 제주도면 뭐 무늬도 있을 수 있고 제빵어. 요즘 제빵어. 네, 제빵어도 올라와요? 네. 와, 제빵어 맛있죠. 입털 사람 한 명 필요하고, 잡을 사람 한 명 필요하고. 나는 이제 쌀쌀. 쌀쌀한 한 명. 아, 제 전문 눈 감고도 쓸 수 있어요. 횟집 사장이라니까. 아, 이거 뭐 그런 거 딱 맞네. 그러니까 아, 네. 공격수, 수비수, 골키퍼까지 이제 다 된 거지. 다 말랐어요? 어? 대충 말랐네. 에이, 이 정도면 다 말랐어. 둘만 아니야, 다 말랐어. 어, 다 말랐네. 이거 오다 넣어갖고 가 근데. 없다니까 지금. 오늘은 없다고. 요즘 다 삼성페이 써가지고. 아, 교수님 여기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500원. 복면강 어제 1차 탈락하는 바람에. 아, 여기 못 봤어, 못 봤어. 1차 탈락하는 바람에. 제 방송 봐야겠네. 네. 아이고. 내일 뵙겠습니다, 사장님. 예. 준비해놔 볼게요. 손채원 사장님, 가보겠습니다. 네. 어두워, 어두워. 아니, 어두워도 그냥 뭐 나오기만 하면 돼. 사람은 나오잖아. 그러니까요. 야, 난 진짜 제주도 아까 공항 내리자마자 얘기했잖아. 네. 이 대나무 낚시, 전통 낚시 이거 배워야 된다고. 네. 근데 아까 사진 붙어 있는 걸 보고 저기 찍어놨단 말이야. 네. 내일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네. 근데 이 집 앞에 세탁소 사장님이시고. 우리 집에 곰팡이가 안 폈으면은 오늘 만날 일도 없겠죠. 없지. 만날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지금 안 좋은 게 나중에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 참 진짜 이런 인연이 내가 제주도에서 최고 하고 싶은 게 이거였어. 네. 근데 웃긴 거는 아까 저 따님이 얘기했잖아요. 남동생이 그렇지. 나 봤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장님 아들이었던 거. 그렇지. 우리가 아까 가서 바닷가에서 물어봤잖아. 네. 뭔 무슨 낚시 하시냐고. 그러니까 말 섞은 사람 한 명인데 네. 또 아들이야. 근데 벌써 미키 강수 봤다고 얘기를 한 거야. 딱. 아... 언
누나한테. 지금 저 사장님도 약간 들떠하는 것 같아요. 많이 들떠하시는데? 포지션이 안 겹치잖아요. 그렇지. 형이랑 부호 형이랑 유튜버를 찍는다. 그 뭐 이제 겹치거든요, 캐릭터가. 겹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안 되는 애를 왜 자꾸 얘기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다니까. 이제 MC가 있으면 둘 다 당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서로 그렇지. 지금 으르렁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근데 MC 두 명 있어도 그게 또 재미가 없거든. 그렇지. 이제 낚시 전문가까지 하니까 이 조합이 이제 최고의 조합이다. 삼합이다. 아, 어지럽다. 어지러워 나는. 봐봐. 바보라니까? 지나가다 보는데. 와, 이거 뭐야? 나뭇가지 아니에요? 나 이거 처음 보네, 이런 거는. 아니라니까? 나뭇가지라니까요. 다리 움직였다고. 나뭇가지라고요. 내가 눈이 공부를 안 해서 엄청 좋아. 나뭇가지예요. 야! 이거 봐. 와, 이거 뭐지? 우와! 우와, 뭐야 이거? 야, 이거 뭐냐 이거 도대체? 딱 붙을 수 있는 빨판이 있어. 우와, 이거 뭐지? 이거 천연기념물 아니야? 이거 봐봐. 머리, 눈, 여기, 코 다 있네. 여기. 붙었다. 빵! 안 놀랬는데? 놀랬어. 100%. 뭐지 도대체? 이게 뭐야? 아니 씨, 편의점도 없는 데를 계속 걸어가가지고 지금 지금 똥 많이 봐서 그런 거죠? 아씨,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뭐가 나와야지 지금 뭐 이거 뭐야 지금 어디? 아니 똥 마려워요 안 마려워요? 아씨, 아 어디다고 이자카야로 가라고 그냥 빨리 빨리 가 이자카야로. 아 들렸다 걸어. 아씨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말고. 똥 마려워요 안 마려워? 아 지금 화장실 급해 솔직히 말해서. 빨리 이자카야로 가라고. 그 어디야 거기가? 아니 씨 뭐 눈두럭을 아 아우 큰일 났다 이거 밥 먹고 화장실 아 까불지 말라고 지금 눈도 안 보여 앞에 뭐야 야 이거 길도 아니잖아 빌라 아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이자카야 어디냐고 빨리 내비쳐 이자카야를 술 먹으러 가는 거예요 똥 놀라고 가는 거예요 아 길 나온다 야 빨리 안 걸쳐 아, 왜 걸어, 택시 불러가지고 가면 되지, 왜? 소리 잡고 싶어. 이게 아닌데. 빨리 이자카야 거 찾아. 아, 이 근처라며. 몰라요, 나는. 저기다, 저. 아이, 끄라고, 씨. 짜증나게 하지 마세요. 확, 씨. 카메라 확, 뺏어, 뽀개버리기 전에. 어디야 이자카야? 이자카야 어디냐고? 저 민박집 아까 거기잖아. 그거 사장님네. 어디냐고? 모르겠다니까 진짜. 아니 그
낚시명이 집이 저기라고. 아니 난 모르잖아 이 동네를. 빨리 나도 몰라. 빨리 꺼. 끄고 빨리 가봐. 뭐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이 뭐 하는데 지금? 아 잘 앞에가 안 보인다고 끄라고 이거 조명. 야 뭐 폐가가 이렇게 많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